여름이 되면 남량특집 프로그램도 참 많아지고 공포영화도 많이 개봉하잖아요. 저는 무서운 걸 싫어하는 편이라 즐겨보진 않는데요.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어서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많은 게시판에서는 어떤 게 가장 무서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직까지 귀신 사진을 보질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뻘글러라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기만 한 글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무슨 드립을 쳐도 진지하게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뻘글이 없는 게시판이라니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아님 말고요. 지금 저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진지글이 싫다는 건 아닙니다. 뻘글과 진지글을 모두 사랑하는 본격 게시판 방송 40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요입니다. 와, 와, 오늘 되게 빨리 나온다. 생각하고 계셨구나. 네, 어떻게 해야 될 거. 집중하고 있었어. 그냥 해버리고 나는. 야, 벌써 40번째인가요, 이번이? 네. 아, 야, 진짜 빠르죠. 네. 그러네요. 이거 누구 나이랑 네. 비슷한가요? 부록이죠, 부록. 네. 공자님이 부록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유혹할 사람도 없고, 꼭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왜? 처음 왜? 아, 그러니까 원래 공자님이 말하는 건 이제 부록이라는 게 그 현혹당하지 않는다. 왜 요즘에 그 곡성이라는 영화 타이틀도 그렇잖아요. 네. 현혹당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 마흔쯤 되면 더 이상 이제 껍데기에 속지 않고 본질을 네. 보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한 말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스카이워커님은 그걸 부록이라고 하셨지만. 부록이라고 부록. 네, 오늘은 네.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해요. 지난주 일요일만큼 페인트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네. 청각 테러는 사라졌지만 네. 후각 테러가. 네, 후각 테러가 오늘 상당하네요. 네, 공사가 아직 다 끝나질 않았고요. 뭐 칠했나 봐요. 한 7월달쯤 돼야 그때도 좀 안정화가 되려나?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고 교회가 아예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3층으로 갔어요. 네. 원래는 이제 1층에서 그 저희 강연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저희 스튜디오는 또 강연장 바로 옆에 있고 네. 그래갖고 소리가 들어갔는데 아예 다른 데로 옮긴 건 아니고요. 예, 3층으로. 네, 3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아재들이라 그런지 그 지난주 토크글에 아버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노안의 슬픔. 아, 노안이요? 네, 노안에 관해서. 아, 난 또 장인어른들뿐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네. 아버님이란 얘기 평소에 좀 들으시나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일본어가 됐죠. 아버님. 아, 오늘 제게 오프닝 슬프다. 아, 늦는다고 꼭 슬픈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걸 미리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맞을 매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서로 말들을 하니까 이래서 좀 편집이 루즈해진다고 성이 없어진다고 한 거 아닐까요? 아~ 그런데 그 후기가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항상. 그거 회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항상 하듯. 쩐쩐하게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녹음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편집이 얼마나 잘 됐는지 느낄 수가 있는데 청취자분들은 네.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날 제가 하고 나서 왜 이번에 이렇게 텐션이 좀 풀어졌죠? 이랬는데 맞아요. 좀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랬나? 약간 헐렁헐렁한 방송처럼 들렸나 봐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할 때는 밖에 네. 시끄러우니까 뭔가 말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아, 그렇죠. 좀 세게 얘기를 하거나 크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조용하니까 편안하게 그럼, 시작을 해서 그럴 것 같네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잡음이 들었을 때 이제 더 집중해서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네. 네. 너무 방송이 평화로워지니까 핑계보소 네. 진짜 교회까지 끌어들이면서 핑계를 우리 너무 주기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브리핑에서 보배드림 버스 사건 얘기에 대해서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교통법규 위반 민원이 당일날 바로 본인에게 통보를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알면서 위반을 한 게 아닐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도 후기 보고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화면도 다시 보긴 봤어요. 캡처하면은. 근데 그게 뭐 하루 만에 보낸 문자인지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보낸 문자인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사님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난주 게스트였던 3MTN99님. 걸그룹. 덕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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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출근길로 출근하는 덕후. 많은 분들이 이분 때문에 댓글이랑 뭐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네. 잠깐이지만 덕후가 되고 싶어졌다. 라면서 뭐 처음으로 글 남겨본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것도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그러게요. 덕후라고 하면은 또 아저씨들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찢찢찢거리지 않을까.
그럴까 싶었는데 나도 덕후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덕후라는 게 정말 그렇게 애정을 갖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그쵸. 그 덕후질이라는 게. 근데 이런 댓글도 네. 있었어요. 덕후에 대한 삐딱한 시선이 늘 주류에서 벗어나 어긋나 있던 딴지가 맞나 싶네요. 그 댓글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삐딱한 시선을 우리가 보였나요? 아, 그렇지 않았어요. 네.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딴지가 사실 굉장히 자유주의를 지향해요. 딴지가 자체가 이렇게 딴지 전부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명박을 싫어한다거나 박근혜를 싫어한다거나 그거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데 그러니까 권력자인데 이제 멍청한 권력자들을 싫어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떤 덕후를 뭐 계속 양산해야 된다랄지 아니면 그 반대로 뭐 덕후는 뭐 세상의 악이다 뭐 그런 식의 시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덕후 네 명이 모여서 마치 초대 손님 한 명만 덕후인 것 같이 방송하는 걸 들으니까 재미있었다. 그거 좀 있었어요. 네. 들켰네. 그러게, 특히 호요요. 네. 네. 제 친구가. 네. 갑자기 친구 이야기. 네. 아무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덕후 얘기 들었을 때 뭐 잘 몰랐던 얘기를 들어서 재밌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덕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덕후라는 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뭐 마음에 그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요즘 대부분 그게 없다 보니까 덕후로 사는 삶이라는 게 훨씬 더 활기차 보이고 뭔가 목적이 분명해 보이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부럽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좀 의외인 게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구구님의 실제 친구인데 진짜 네. 인생 좀 찾자면서 글을 남기셨는데요. 인생. 근데 네. 이분이 에이핑크당 당주님이에요. 자기는. 네. 친구야 네. 우리 뭐 정착하자 이런 댓글도 네. 달아주셨던데. 이제는 뭐 옮기지 말라고 뭐 그런 것도 네. 있었고. 네. 변치 실친. 말고 뭐 우리. 네. 네. 실친이라고 또 줄임말 써주셨는데. 근데 덕후. 네. 실친? 실친인데. 네. 실제 친구. 네. 아. 그때도 이 우리 3MTN 구구님이 뭐였죠?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주고 막 전문 용어를 썼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죠? 저희는 막 이랬죠. 이분도 좀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전지적 찍덕 시점. 아, 네. 전지적 찍덕. 네. 찍는 덕후를 말하는 네. 건데 사진 찍는. 찍덕. 아직도 어려워요. 네. 여전히 저는 아무튼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실제 만났을 때 그 방송으로 나간 내용보다. 네. 그때 밥 먹으면서 나왔던 재밌는 얘기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명예훼손이랄지, 뭐, 허위사실 유포랄지,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 내보내기 좀 곤란하네. 네, 방송에는 내보낼 수는 없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친구가 눈빛이 되게 뭔가 에너제틱한 느낌이 들었어요. 뭘 이렇게 딱 찍고 치면 굉장히 열심히 잘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그 왜 연탄재 왜 무슨 시 있잖아요 시. 아 연탄재 차지 말라고요? 네 함부로 연탄재 차지 네. 말라고. 너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남을 위해서. 그 시가 생각이 났었어요. 누굴 대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뜨거운 뭔가를 갖고 있는 네, 그런 게 덕후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 또 배에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 신규 클럽이랑 클럽 공지는 없고요. 네. 다른 소식이 있긴 해요. 팟캐스트 듣는 당에서 오늘 여기서 벙커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네. 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몇 시에 하나요? 6시부터 하는 걸로 달력에 지금 기록돼 있는데 네. 마주치기 전에 도망가야겠네요. 네. 밤토라 아빠님이 뭐 대본 준비하고 있네요라는 뭐 그런 글을 본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럼 진행자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밤토라 아빠님하고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녹음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오실 네.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요. 테드님도 나오시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브락사스님이랑 그다음에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 맞아 테드님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게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네, 6월 18일에 혹시 게스트로 오실 수 있냐고 했는데 제가 저는 일단 제가 편집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못 가겠다고 아. 아 그리고 또 이제 말 주변도 별로 없고 해서 그때 거절했었죠. 왜요? 그게 오늘이었구나. 나눠 편집을 네. 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아 두렵다라는 게 본인한테 편집을 시킬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아 아니죠. 본인이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본인이 편집 못하기 때문에 네. 아, 절대로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은 어디 다른 데 빌려서 했겠죠? 네 다른 데 빌려서 뭐 직접 엔지니어링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네. 여기 기계에 적응을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여기 되게 복잡한데 아 지난주에 또 저희가 녹음 스케줄이 중간에 있었는데 다른 네. 데서 한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되게 적응 안 되더라고요. 네. 여기랑 많이 다른가요? 김빈 인터뷰. 네, 저희가 네. 그 자유 게시판에다가 한번 공지를 낸 적이 있었죠. 네. 질문 받았죠. 너클 님이. 네. 그렇죠. 직접 이제 질문을 받았었고
준빈 인터뷰가 지지난주에 했었나요? 아무튼 첫 회는 여기서 녹음을 했었고 두 번째 회에는 이제 외부에서 녹음을 했는데 네. 첫 회 녹음이 이제 녹음실 사정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때. 네, 그래갖고 재녹음이 있었는데 아. 그때 이제 그 홍대 쪽에서 한번 처음으로 네. 외부 스튜디오를 빌려갖고 한 적이 있었죠. 네. 이 방송 들을 시점쯤에 아마 그 김빈 인터뷰도 같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딴지 기자가 됐던 언론사에서 이제 기자들의 관점으로 이제 보통 인터뷰를 했었는데 마치 본격 게시판 방송과 마찬가지로 게시판 이용자들과 함께 만드는 인터뷰라는 컨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주셨던 질문들 네, 한 100개 정도 올라왔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네.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을 거기서 골랐어요. 네. 그걸로 이끌어갔죠. 예. 네. 네. 들으면 되게 민망해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닉네임도 나오나요? 네, 닉네임 따박따박 불러주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 했다고 막 이러고. 특히 시파님. 네, 시파님. 본인이 한 질문들 다 물어봤어요. 그가. 자, 네. 왜 그런 질문 하셨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네. 아마 남길 때만 해도 네, 설마 이런 질문을 소개는 하겠어? 라고 아. 아마 장난으로 아마 남겼을 텐데.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다 물어봤어요. 네. 아, 그게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라고요. 김빈 인터뷰 언제 올라오냐고 네. 이런 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요새 네. 아직 한 그 게시물이 올라간 지 이제 2주 정도 됐으니까 좀 어쩌면 늦은 감이 있죠. 네. 네, 앞으로 종종 그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들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본격 게시판 방송에서는 이제 저희 게시판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했었고 그 밖에 이제 딴지 인터뷰라는 아마 제목으로 올라갈 건데요. 팟캐스트 방송으로 이 인터뷰에서는 그야말로 뭐 요즘 최근 이슈가 되는 분들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만나갖고 네, 인터뷰를 할 생각입니다. 갓대봉님 뵙고 싶네요. 갓대봉님은 여기서 봐야죠. 네. 무리를 네. 일으키는 분들도 공개방에서 아, 뵙고 싶네요. 네. 네. 게시판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네. 그 밖에 이제 게시판과 상관이 없더라도 한번 인터뷰 얘기를 들어볼 만한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받아갖고 또 새로운 형식으로 인터뷰를 꾸며볼 예정입니다. 네. 네.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먼저 학계 브리핑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6월 16일에 산호즈팜님께서 남기신 글이에요. 경복궁을 마인크래프트로 복원 중인 아프리카 BJ.jpg고요. 조회수는 5만 4천입니다. 먼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알아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너부리용. 알죠. 네, 아시죠? 애들 때문에 알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마인크래프트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야말로 룰 없이 네. 자기 마음대로 뭔가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네. 특징은 이제 뭐죠? 그래픽. 네. 그래픽이 굉장히 재밌죠? 네모난 네. 그림? 네. 모든 게 네모난 블록으로 만들어진. 네, 정육면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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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채광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집도 뭐, 짓고. 네, 집도 짓고. 좀비 막 그런 것도 몬스터도 잡고. 하고. 네. 네. 높은 자유도가 보장되는 인디 게임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형의 변화나 건축을 유저의 입맛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을 많이 살려가지고 유저들이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네. 건축을 해요, 건축을. 네, 가끔 봤어요. 궁전을 짓더라고요. 거의 뭐 예술 작품스러운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최다 조회글 속의 유저는 경복궁을 지어요. 경복궁을 아.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핫계를 거의 빼놓지 않고 봤는데 왜 못 봤지 내가? 그 진짜요? 난리였는데. 네, 이거 온갖 커뮤니티에서. 아, 그렇군요. 네. 글 속에 이제 스크린샷은 마인크래프트로 제작 중인 경복궁을 아프리카 BJ가 방송으로 투어를 시켜주는 것 같았는데요. 네. 제일 먼저 광화문이 나오고 이어서 홍례문도 나오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근정전, 뭐 강령전 등등 엄청 많은데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디테일이 아주 진짜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경복궁을 잘 아는 전문가가 그 덕후질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스크린샷을 보면 오른쪽 상단에 로드뷰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거기에 없는 건물이나 뭐 자료가 없는 그런 것들도 많아서 직접 막 건물 하나 찾는데 3시간씩 걸리고 그런 정성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나풍경부터 야간에 이제 등이 밝혀진 그리고 달빛이 이렇게 탁 내려오는 그런 모습까지 진짜 엄청 예쁘더라고요. 현재 한 43% 정도가 복구가 완료가 됐고 경복궁 전체 지도 중에서 앞부분의 대부분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에 보면 작업을 진행 중인 BJ의 이제 아바타 컷, 마인크래프트 게임 내 아바타 컷이 있는데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되게 아바타가요? 귀여웠어요. 아, 네. 그 네모난 애들이? 네.
네네. 진짜 귀엽다. 저는 네. 그 애들이 이제 그 게임을 처음에는 하다가 즐기다가 네. 요즘에는 그 게임으로 방송을 하는 거를 보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 옛날부터 네. 엄청 인기 네. 많은 방송이에요. 네, 전 뭐 양띵이니 아, 또 그쪽 맞아요. 계통에서는 또 그야말로 톱스타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리뷰 말고도 원사운드라는 또 게임 전문 웹툰 작가가 있는데 네. 그분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리뷰 만화가 있는데 그게 진짜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봐도 볼게요.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네.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0대쯤에 이제 프로게이머가 나와서 굉장히 놀랬다가 네. 예. 그땐 놀랬어요, 정말. 게임으로 이렇게 벌어먹고 산다는 게. 많은 청소년들의 예. 꿈이었지 않나, 그 당시. 그쵸. 네. 게임만 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 정말 실현이 됐던 거였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게임을 가지고 다시 방송을 만드는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정말. 어, 완성이 되면 진짜 꼭 다시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학계시판에서 네. 뭐 마인크래프트, 경복궁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댓글에는 지리는 잉여력이다. 아, 지리는. 지리네요. 지리는 잉여력이다. 어, 경복궁 100% 복원되면 길 잃어버릴 것 같다. 어, 이분 방송을 보면 한자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만드는데 정성이 엄청나다. 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문화재청은 뭐하냐, 스카우테라.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덕구들을 해봐야 이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막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식이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건. 네. 다음으로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6월 15일에 일닭시간. 일닭시간. 한닭시간.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일닭시간. 일닭시간. 저도 그분 자주 봬서 닉네임이 자주 보여서. 네. 제목은 나경원 의원 고소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유타 기자님이라는 네.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186개예요. 유타는 뉴스타파를 줄여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어, 내용은 뉴스타파 최승호 PD의 SNS 캡처 화면입니다. 오늘 법원으로 들어가는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입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의 딸의 부정 입학을 보도해서 나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네. 황 기자를 기소했다는 것이 이 시대 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폭로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나경원 의원은 황 기자의 질문에는 한 번도 답하지 않고 고소로 답했습니다. 황일송 기자는 국민일보에서 조용기 목사 일가의 전횡에 맞서 싸우다 해고된 뒤 뉴스타파에 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정을 받은 뒤 국민일보에 복귀했다가 하루 만에 사표를 내고 뉴스타파로 복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황일송 기자의 경력에 빛나는 훈장 하나 더 달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언론의 자유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글을 마치면서 밑에 황일송 기자의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네. 댓글에는 이런 분이 진정한 기자다. 응원합니다. 기자님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때 그 부정입학 문제, 성신여대 그때 부정입학 문제 때문에 지금 또 네, 브리핑 때도 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결과가. 그러게요. 예, 뭐 재판 결과도 재판 결과지만 그 전에라도 나경원 측에서 뭔가 깨끗한 해명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마치 그 권력의 뭔가를 이렇게 빌어갖고 고소를 하는 모양새니까 일단 그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어서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5월 17일에 개사슴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개사슴요? 네. 그것도 닉네임 참. 네. 아, 왠지 합성된 네. 짤이 떠오른다. 개랑 사슴이요? 네. 군대에 있을 때 굵직했던 사건들 뭐가 있었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댓글 수는 253개예요. 네. 군대 얘기 나오면 좋아하죠. 그렇죠. 네. 엄청 좋아하죠. 네. 이런 글 올라오면 아 이거 뭐 이번 주 최다 댓글 게시물로 선정이 되겠구나 하는 촉이 옵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얘기하면 할 말이 또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죠. 네. 글쓴인 개사슴님은 98년 3월 군번이었는데 99년에 일어난 1차 연평해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연평해전. 어, 예비군 훈련하다 말고 뛰어와서 군장 싸고 대기를 하셨다고요. 댓글도 뭐 엄청 다양했는데요. 김일성 사망이 제일 많았고요. 그 외에 뭐 신종플루, 천안함, 강릉 무장공비, 뭐 잠수함, 9.11 테러, 고성 산불, 조류독감 뭐 이렇게 엄청 다양했어요. 네. 편집장님은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저도 고성 산불이랑 그 잠수함 사건 때를 아마 얹혀져 있을 텐데 잠수함은 아마 제대하고 난 다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그 전에 간첩이 넘어와갖고 그때 아. 아마 임진강 쪽인가? 피살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려갖고 제가 그때 또 철책이 있었어갖고 그럼 비상이 걸리면 되게 이제 겁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겁나죠. 완전 군장을 하고 잠을 잘 때도 군장을 하고 자요. 그 총을 들고 자요. 거기다가 이제
기억나는 게 유서를 쓰게 만들어요. 아, 그렇다더라고요. 댓글 네. 보니까 유서 쓰고 자기 머리카락이랑 손톱 이렇게 잘라서 보관하고. 네. 그럼. 머리카락 손톱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부모님한테 보내는 유서를 이제 쓰고 이제 근무를 나가거든요. 정말 그렇대요, 그러면. 눈물이 글썽글썽. 네. 아, 정말 그래요. 무섭잖아요, 그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네. 이제 경험해보게 되는 건데, 아, 이러다 죽는 건가? 뭐 이제 그 생각 아주 진지하게 하게 되죠.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그동안 뭘 해왔지? 뭐 혹시 내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한 게 있었나?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나와서 하고 싶은 거 하셨나요? 제대하고 싶었죠. 그럼.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때 제대하는 거죠. 아, 이러셨네요. 몸성이 제대로 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뭐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 군대에서 막 사고 나서 뭐 장애를 얻기도 하고. 사고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또 이제 네. 트라우마죠, 일종의. 무슨 뭐 군대 내 폭력, 뭐 폭행, 구타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정신병에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군대가 이제 워낙 이제 강압적인 곳이다 보니까 네.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따지질 못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때 굴욕감이 있고 그때 굴욕감이 뭔가 정신적인 어떤 데미지로 남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내가 제대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토를 달거나 이유를 묻거나 하는 거를 못 참는 아. 그걸 부당하게 생각하는 또, 또 그런 정신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양쪽으로. 군대병 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 내가 무시받은 거에 대한 정신병. 그다음에 남들도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정신병.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군대 나온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참 네. 슬프네요. 슬프죠. 근데 슬픈데 또 슬픈 티를 못 내죠. 부당한데 부당하다고 뭐 고소를 하거나 왜 씨 군대를 보내냐. 내 군대에서 보낸데 청춘을 돌려내라 뭐 그런 소송도 못 해요. 오히려 이거를 미화시켜야 되는 그런 자학적 개그가 또 있죠. 자학개그적이지만 사실 되게 슬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구나. 전 이번 주에 군대라고 하면 그 군대 있을 때 뉴스 보도 사진 찍힌 분이 기사에 실렸던 자기 사진을 올리면서 뭐 세루라고 올린 분이 있었거든요. 그 뉴스원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때 자기 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색대로 해서 풀숲에서 얼굴 이렇게 위장크림, 네, 위장크림 바르고 이렇게 눈빛이 진짜 멋있으신 거예요. 네. 다들 뭐 잘생겼을 것 같다, 막 이러니까 네. 뭐 제대하고 나서 돼지 됐다고 이런 말. 네. 그리고 또 거기 뉴스원이라는 워터마크가 박혀 있으니까 네. 뭐 닉네임 뉴스원으로 바꾸면 그냥 바로 직인 되겠다고. 그렇네. 낙관. 네, 낙관 되겠다고, 맞아. 그게 생각나네요. 군대 하니까.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데미지를 먹는 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먹는 게 전에 언제 그 뭐죠? 프로레슬매니아님이 네. 사진 올려줬더만요. 어떤 거요? 예비군 훈련 가는데 네. 군복이 안 맞아갖고 허리가 터진 거예요. 허리가 터져갖고 벨트가 안 네. 되고 막. 네, 벨트를 해도 이제 바지가 벌어진 채로 한껏 벌어진 채로 이제 길가를 이제 막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아, 되게 씁쓸하다.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하긴 예전에 네. 그 삼겹살 파티였나 무슨 네. 그 사진이 올라온 적 있었잖아요. 클럽에. 네. 아, 정말. 네.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살이 찐 거였어요. 아, 정말요? 네, 제대를 할 때는 제가 한 65kg 정도 나갔었는데 그때 사진만 해도 한 70은 넘었던 것 같았고 그러니까 막 한 75kg쯤 한 10kg쯤 더 쪄갖고 이제 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옷이. 그 최근에 또 은님이 우리 게스트로도 오셨던 은님 현직군인 네. 있죠. 뒤태를 막 올리시고 이러는데 몸매가 진짜 죽여요 진짜. 아, 그래요? 이런 발언 좀 안 좋아. 예, 그 등빨이 이렇게 있는데 하, 현직 군인. 어깨랑 허벅지 좋아하시잖아요. 예. 다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사진이었구나. 네, 멋진 디테였어요.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뱃머리 들어올리기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12일에는 높이를 한 4m가량을 들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3일 오전 2시부터 당초 기상예보와 달리 강한 바람과 강한 너울이 일면서 결국 선체 갑판부가 한 7m 넘게 파손이 되고 말았다고 해요. 이를 두고 기상 문제 이외에도 뭐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사전 준비가 잘못됐다면 와이어가 끊어졌을 것이고 너울은 예보가 안 되는 만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어요. 네. 인양 작업은 손상 부위에 보강제를 설치한 후에 이달 24일쯤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애초 이야기했던 세월호 인양 시기도 뭐 7월에서 8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세월호 침몰 당일 제주 해군 기지로 향하는 철근 400톤이 선적된 사실이 드러나서 또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네. 세월호가 침몰 전날 무리한 출항을 한 이유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기를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 17일 날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실종자 수색에 참가했던 김관홍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돼서 또 충격을 줬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쓰러진 채 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벽 3시경에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고 알려졌는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이어서 막 뭐가 터지네요. 세월호 관련해갖고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어갖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땅개 뚱댕이님도 오늘 세월호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움직였다는 말이 좀 뭔가 있지 않나요, 느낌이? 2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 있었다, 이런 상상이 막 되면서. 무기력한 마음도 좀 들죠. 정말 2년 만에야 겨우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 그 400톤 그 과적 문제가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그 보도가 되면서 이제 관심들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400톤 때문에 정말 그 세월호가 침몰을 한 거였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이제 그 책임 문제가 다시 이제 조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선장이니 뭐 미숙했던 뭐 기관장이니 뭐 그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뭔가를 이렇게 과적을 해갖고 뭐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또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요. 연예인 박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로 한 주 내내 게시판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고소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고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일 때문에 그런 세월호 문제나 이번에 전기, 가스, 민영화 그것들이 많이 묻혔다고 아무래도 연예인 이슈는 지금까지 사실 많은 부분 그래왔었죠. 뭐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일부러 뭔가 탑 연예인들의 뭐 사생활 같은 게 폭로가 되면서 모든 이슈들이 다 그걸로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져버리는. 요즘에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안 속죠. 그렇죠. 특히 이제 박모 연예인의 소식이 나왔을 때 아 이제 또 뭐 그럼 이제 큰 거 하나 나오겠다 라는 예측들을 또 많이 하셨었죠. 어쨌든 연예인 박모 씨가 최초로 고소를 당한 게 지난 4일에 강남 한 유흥주점 방 안에 이제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면서 10일 날 박모 씨를 고소를 했는데요. 이후에 A 씨는 강제성은 없다면서 나흘 만에 고소를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고소가 취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이 또 접수가 됐어요. 두 번째 고소인인 B 씨는 다른 여성이 고소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지난해 12월에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이미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경찰이 좀 명확하게 수사를 하길 원한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돌연 신고를 취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날 17일에 또 박 씨를 대상으로 세 번째 고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하루도 안 돼서. 근데 또 다른 또, 사람인 거죠, 그건 또. C 씨가 접수를 했어요. 근데 또 하루도 안 돼서 네 번째 고소장이 D씨가 또 접수를 해서 일주일 사이에 4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네 여성 모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화장실 매니아다르니 뭐. 게시판에서 계속 화장실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 일로 화장실이 또 좀 범죄에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시고. 오늘 인터뷰하실 분도 화장실과 좀 관련이 많이 계신 것 같던데. 아, 이거 웃으면 안 될 일인데. 웃는 건 편집하기로. 안 웃고 이걸 또 어떻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이어서 13일 낮에요. 땅개배 천하대일 거짓말 대회가 열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천하대일 농담자가 아니라 천하대일 거짓말 대회요? 거짓말. 네, 거짓말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몇 개 재미난 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날것이 좋아님이 쓰신 저는 사실 익힌 것이 좋습니다. 스카이워커님의 앞으로 아재 개그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알바님의 햄버거는 롯데리아가 최고지 말입니다. 그리고 HF 카이스님께서 쓰신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아이핀 최고 이런 것도 있고요. 박구리님의 저 수총각임 등등. 그건 뭐 사실 거짓말이든 아닌가요? 아니든 상관없지 않나? 저도 쓸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쓰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딴개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적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이게 반대로 쓰는 거죠? 근데 왜 만우절 다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그러게요. 했을까요? 왜 이런 그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리면서 불을 붙였는데 그 글은 삭제가 됐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글을 보긴 봤었는데 찾아보니까 또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댓글로 엄청 거짓말
거짓말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날거님 거 봤었어요, 저도. 익힌 거 좋아한다고. 네. 근데 이런 거짓말들은 정말 저희 게시판을 많이 이용을 해봐야 이제 그쵸.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를 잘 안다는 이런 전제하에. 그렇죠. 자기 그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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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쿨계 브리핑 해주시죠. 네. 두세 명에게만 공감받아도 충분한 쿨계 브리핑입니다. 네. 네. 이번 주 새벽반에 또 한번 소소하게 저격글로 인한 싸움이 있었는데요. 뻘글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가 없다는 뭐 별로 신선하지 않은 떡밥이었는데요. 신뢰라는 떡밥이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아침이 밝자 요새 니카파는 논란 전문님의 비 오니까 헛들헛들 최고의 칭찬이 생각나네요 라는 글을 시작으로 네. 또 딴춘 문예가 시작되면서 성관계시 들었던 칭찬이 또 몇 개 올라왔었는데요. 이어서 딴춘 문예? 네. 예전에 저희 딴질보에서 회춘 문예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또 뭔가요? 회춘 아 모르시는구나. 네. 신춘 문예를 패러디한 네. 건데 이제 그때 네. 남로당이라는 이제 성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을 때 네.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종의 야설 뭐 이제 그런 문예죠. 그래서 그 회춘 문예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네. 비슷한데요. 이번에 성관계시 들었던 칭찬들을 올렸는데 그 대사들 있잖아요. 칭찬을 들은 대사들 네. 적나라한 것들이 좀 많아서 제가 네. 몇 개를 소개해 보려다 그냥 관두기로 했거든요. 아, 네. 좀 민망해서 네. 그래도 이제 예전에 이제 헛들헛들 중에 벽지 바꿀까라는 말을 들었다는 그런 쓸쓸한 그래도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벽지 바꿀까? 네, 성관계 중에. 네. 뭐 남잔지 여잔지 한쪽에서 네. 벽지 바꿀까라고 여자분이 아내분이 그렇죠. 아 그건 칭찬이 아니라 예 네, 그건 네 저거네요. 지루하다는 네. 뭐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 중에 네. 그 와중에 네. 네. 이런 건 쓸쓸한 글도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이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네. 후끈한 대사들이라도 올려서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민망해서 몇 가지는 네. 수위가 높아서 아, 좀 해봐요. 양지를 붙여야 아니야, 되나요? 아니에요. 네. 알아서 찾아 아 근데 제가 네. 요즘에 봤던 기사 중에 네. 저런 게 있었거든요. 뭐 여성들이 꼽는 가장 재미없는 그 남성과의 섹스 네. 그런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마지막 다섯 번째인가 그게 섹스를 할 때 신음 소리도 안 내고 그 상대방이 신음 소리도 안 내고 뭔가 좀 야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이제 가장 싫은 파트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 섹스를 할 때 남자가 막 뭔가 거친 말들을 한다거나 그 소위 말하는 그걸 뭐 더티 토킹이라고 부르는 거 부를 거야 아마 예. 뭔가 음란한 말들 네. 너의 뭐 막 그런 거 칭찬하는 그런 후끈한 대사들 이런 종류에 속하죠. 예. 그렇죠. 예.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뭔가 막 음란한 말들을 하는 거를 이게 어느 정도는 원하는 것 같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 싫은 사람의 5위에 뽑힐 정도면. 그러기를 어느 정도는 바라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이렇게 칭찬받은 대사들을 각자 올려주시는데 그 와중에 하나 소개시켜드릴 만한 건 있긴 있었어요. 네. 칭찬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는 빨리 끝나서 좋아라는 이거는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얼마나 평소에 네. 금방 끝나길 바랬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 그냥 욕이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빨리 그냥 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걸요 아마 너무 의무적이란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이 대목에서 그 남성분들 중에 특히 이제 부끄러움 많이 타는 분들이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성의 어떤 인권 문제인데 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섹스에 몰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자기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섹스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자기들은 네. 이론만 빠삭하게 어필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네. 네, 그날이 이제 비 오는 아침이라 그런지 감성적인 시화도 올라왔었는데요. 네. 시요? 네. 좋은 말들 모아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꾸준히 공유해 주시는 글반장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날은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글 출처는 배영식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데 뭐하고 있냐는 말,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 잠깐 나오라는 말, 같이 밥이나 먹자라는 말, 할 말이 있다는 말, 그냥이라는 말, 전부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라는 이제 훈훈한 글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제가 요새 이제 개인적으로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요새 DC를 좀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거칠고 그런 원초적인 좀 표현들 속에서 거기 네. 늘 니네 뭐하냐? 라는 글이 있어요. 네, 왠지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힙합 갤러리.
네. 그분들은 이제 DC에서 보통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반말이 많고 네. 오히려 막 존댓말 하면은 왜 존댓말이냐 초면에 왜 존댓말이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항상 뭐 츤데레처럼 니네 뭐하냐라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아 보고 싶구나 애들도 서로 이런 아. 생각이 들었다는 그렇죠. 뭐 재밌는 거 하면 네. 나도 좀 껴줘 뭐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요새 DC 봐서 저도 좀 반말이 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편하고 반말이 좋을 때도 있어요. 아. 우리는 이제 나이 차가 날 것 같으면 이제 막 못 물어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네. 근데 반말이 마치 그 영어를 쓰는 것처럼 나이 차와 상관없이 뭔가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데는 반말이 참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되는 계절이 돌아왔죠. 네. 이제는 그렇죠. 습하기까지 해서 에어컨 가동 시작했다는 글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회사나 지하철 등은 이미 에어컨 가동된 지 한참 됐지만 그쵸. 가정은 이제 사람들마다 사용 여부나 빈도가 좀 다르잖아요. 아, 그 함부로 틀기 무섭죠. 그렇죠. 에어컨 집에서는. 네. 네. 아, 마침 이미 틀고 있어요. 네, 네. 저도 튼 지 사실 한참 됐는데 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에어컨 틀면은 죄책감이 듬. 희한하죠? 여름에 더운 건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 법칙에 역행한 듯한 느낌? 이렇게 시원하게 보내도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듬. 뭐죠? 싫어 말고요. 뭐죠? 이런 이상한 생각은? 이라고. 아, 전기세에 이제,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순리를 뭔가 네. 거부하는 죄책감? 근데 이제 여기. 처음 들어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네. 사실 지금 뒤로 이야기가 쭉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댓글에는 뭐 자연인이다, 황격 운동가네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네. 글쓴님도 자연 환경을 생각해서라보다는 그냥 왠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예,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에어컨 빵빵하게 이렇게 틀어놓는 거에 대해서 이 글쓴분과 같은 어떤 그 이렇게 확실히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예전부터. 네. 근데 전기요금을 내가 내면 죄책감이 없는데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좀 도심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살면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은 건물 중에 그 또 따닥따닥 붙은 방 안에 이렇게 살다 보면 네. 그렇게 전기요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네. 많이 틀어도 네. 제 또래 친구들도 다 혼자 사는 애들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빵빵하게 살아도 여름에 많아봤자 이제 4, 5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무슨 폭탄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뭐 네. 겨울에는 만 원 이하로 나오는 거 비교하면은 조금 나오는 건데 어쨌든 도심에서 이제 여름 나려면은 쾌적하게 나는 값으로는 그냥 괜찮은 거잖아요. 한 4, 네. 5달은. 근데 이제 어쩐지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거에 대해 공감을 했어요, 사실은. 댓글 중에 또 에어컨을 열역학적 이기주의라고 또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런 죄책감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자면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전기 절약, 뭐 물자 절약 이런 모든 전략 정신에 대한 강조를 네. 많이 주입받고 살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무의식 중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희미하게 찾아봤는데요. 네. 지난주에 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가 합숙소에서 자고 있던 선수 12명을 밖으로 불러내서 구타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봤어요. 네. 그 구타를 하던 나무 배트가 부러지니까 막 알루미늄 배트로 네. 계속 폭행을 한 거예요. 네. 이 와중에 또 그 10대 소년 한 선수가 저항을 하자 이제 주먹과 발로 계속 구타를 계속 한 거죠. 이 과정을 이제 목격하고 쭉 지켜보던 시민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해서 경찰 출동해서 그 가해자의 구속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뽑혔어요. 그 기사 제목은 에어컨 켜고 잤다가 코치가 10대 선수들 폭행 이렇게 제목이 뽑혔거든요. 네. 실제로 학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폭행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에어컨을 켜고 잘 경우 감기가 걸리거나 근육이 뭉치게 된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네, 안타깝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코치가 30대 남성분인데 네. 에어컨을 애들이 틀고 잔다고 화가 났나 봐요. 엄청 불러서 때렸나 보죠. 근데 이제 와서 하는 변명은 우리 선수들 근육이 뭉치게 되는 걸 우려한다. 너무 사랑해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걸 보고 좀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가해자는 어렸을 때 집에서 네. 에어컨 많이 튼다고 혹시 아버지께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끼랬지 네. 하면서 방송하면서 편집장님한테 누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에 네. 연기를 대더라고요 혹시 네. 이런 거 아닐까 말이 안 되잖아 이 황당한 이유가 애들 에어컨 틀고 잤다고 학생들을 팬다는 게 네. 야구부는 근데 참 구타 이런 게 심하다고 그쵸, 축구, 운동 네, 좀 그런 데서 많이 있다고 들었죠 근데 혹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지긋지긋하게 절약 정신에 대해서 듣고 아니면 또 이렇게 안 아낀다고 집에서 막 혼내고 이런 게 막 쌓인 어떤 분이 이런 나중에 폭력 사건에 가해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에어컨이나 예. 뭐 선수들의 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게 자기한테 물어봤어야지 날지 아니면 전부터 에어컨은 뭐 7월 달부터 튼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약속을 잡았던지 자기 말을
뭔가 무시한 것 같으니까 벌어졌을 폭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예전부터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때문에 국민들만 허리띠 졸라매고 산다고 그쵸? 이런 비판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살기 팍팍해지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끼리 험악하게 이렇게 싸우고 네. 지치고 이러는 게 네. 이런 또 에어컨 틀고 잤다고 때린 황당한 폭력 사건으로 또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번 주 14일 날 정부의 네.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 네. 잠깐 그 박모 연예인으로 묻힌 네. 사건 중 하나라고 또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의 기능 조정 방안이라고 해서 현재 독점 전력 판매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네. 개방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네. 지금은 현재는 민간이 전력을 생산해도 한전을 통해서만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 어떤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고 직접 우리한테 그 네.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동통신이랑 전력이랑 결합한 그런 상품 같은 것도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네. 이제 이런 확 오죠 느낌이 우리가 이제 이사 갈 때마다 무슨 보조금이니 무한 요금제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핸드폰 요금 이렇게 하듯이 결합 상품 관련 막 홍보 문구를 보게 될 거고 네. 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게 지금보다 뭐 얼마나 오를 것인지 오히려 낮춰질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초기에는 낮춰질 거예요. 모든 원래 민영화가 되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초기에는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같고 더 저렴한 그 요금이 책정되는 것 같고 네. 늘 그렇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심하면 그때부터 바뀌죠. 네. 대기업 먹거리 제공이네, 뭐 헬조선 가속화네, 네. 뭐 박근혜 노후자금이네 하는 그런 혀를 차는 댓글들이 달렸지만. 네. 근데 이런 일에 사실 열을 올릴 여유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그쵸. 왜냐하면 저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방 하나 이렇게 살면서 서울에서 네. 이제 전기요금이나 통신비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숨 쉬듯이 한 달 한 달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아껴볼까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을 정도지 이제 당연히 나가는 비용이라서 뭐 얼마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사실은 그냥 저 뭐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 전기요금이 한전이 아니라 무슨 어떤 통신요금이랑 세트로 묶여가지고 막 돈을 내게 되더라도 또 어느새 익숙해져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에어컨에 대한 죄책감이 네. 이제 거기까지 네. 연결된 거군요. 네. 네. 야구선수로 갔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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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통통튀네요. 네. 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연결고리. 네.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도 근데 에어컨 아까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냥 그 에어컨을 튼다는 게 뭐 자연을 거스르는 거 그게 뭔가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거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에어컨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 같은 것들도 그렇죠. 사실은 에어컨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우리가 늘 먹는 밥들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고 있는 밥들인데 이제 그게 생각해 보면 다 자연들 생명들의 일부다 보니까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먹고 야식을 먹고 하는 게 문화 생활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일면에서는 이게 살생에 또 동조하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확장을 시켜 보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반성을 할 수가 있죠. 네. 여름에 살아남으려면 저희 에어컨 틀 수밖에 없어요, 도심에. 또 집에 돌아가면 또 가장 먼저 에어컨 먼저 틀고. 네. 다 그런 글도 있었어요. 네. 뭐, 아, 저도 모순인 줄 알지만 저도 네. 에어컨 사랑합니다. 뭐 이런 네. 댓글들이 있었죠.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설령 자기가 못 지킨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모순이라 하더라도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거 그게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떤 과정인 건 분명해 보여요. 네. 쿨게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편집장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유부남들 사연들을 좀 많이 제가 선택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까도남님이 6월 15일 날 남겨주신 글이고요. 제목이 아버지께 아내에 대해 말씀드리고 기분이 안 좋네요. 네,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오래전부터 알아왔어요. 알아왔다는 건 사람을 알아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앓이가 있었나 봐요. 끙끙 알아왔다. 네. 네, 그런 고민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오래전부터 알아왔어요. 아내와 제가요. 저희 부모님이 가깝게 살거든요. 20년 정도 가까이 살았고요. 대신에 처가댁은 아주 멉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내 입장에선 시부모님, 제게는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셔갖고 내려오라고 하시네요. 진짜 오랜 기간 많이 참고 맞춰드리는 게 좋지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런데 마침 이번엔 저에게 전화가 와갖고 통화가 안 된다고 자기 와 그러니까 부인과 통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오라고 좀 전해라라고 끊으시려는 찰나에 네.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가 좀 노이로제끼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하다 직장에서 전화하고 문자를 하면 짜증을 좀 냅니다. 전화나 문자 좀 그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매번 저녁에도 어머니가 전화하시고 또 아침에는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전화하시고 하시니까 전화 오면 내려갔다 올라가고 오랜 기간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횡설수설 말씀드리고 나니 아버지께서 그래 알았다 라고 끊으시더군요. 죄송하기도 했고 네, 조금만 감안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이건 마치 제가 저번 시간에 아버지를 신고했다라는 거하고는 또 약간 좀 다른 내용이지만 또 네. 어떤 면에서는 또 아버지를 신고하고 나서 그 마음 아파하던 그 아들의 사연처럼 아버지한테 뭔가 요구하고 나서 어쩌면 근데 그 요구가 부당한 요구는 아니었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요구였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또 뭔가 몹쓸 짓을 한 것처럼 스스로 이제 막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략 정리해보자면 효자신가 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효자시고 그 와이프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가까이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자식 걱정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적적하니까 뭐 주말 되면 뭐 혹은 아침, 야, 네가 아침 하느라 힘드느니 차라리 내가 아침한 거 같이 먹자. 그러니까 딱 그 뭐, 그게 얼마나 좋아. 예. 뭐 서로 경제적이고 너 편하고 나 편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좋을 때도 있지만 당연히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고 불편할 때도 많이 있었겠죠. 네. 또 아침에 만약에 불려서 가서 밥 먹으려면 그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또 치장 아닌 치장도 좀 해야 될 테고 신경도 좀 써야 될 테고 또 뭐 갈 때마다 뭐 반찬 하시라고 뭘 용돈을 보태드리든 아니면 자기가 한 뭐 음식을 갖다 줘야 하든 아니면 설거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테고 네. 그걸 이제 부인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남편분도 아셨던 거죠. 그래갖고 주저주저 하다가 20년 만에 이제 그 말씀을 아버지한테 네. 드렸는데 아 그럼 아버지가 이제 그때 리액션을 좀 친근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나도 그래 안 그래도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우리가 좀 그래 좀 너무한 것 같아 우리 좀 앞으로는 좀 가끔 보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갔으면 아드님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래 알았다 다른 거에 많이 뭐가 포함돼 있잖아요 네. 이게 내가 씨 뭐 좀 그렇지만 그냥 참을게 뭐 하면서 그래 알았어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들한테 다시 상처가 됐던 건가 봐요. 아무튼 뭐 거기 의견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당연히 잘하셨다고는 말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불효는 모르게 하는 게 불효. 말하신 건 잘한 거예요. 이 말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불효는 정말 지가 불효인 줄 모르고 할 때 진짜 불효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마음 아파하시고 뭔가 미안해하시고 그거 자체가 이미 불효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부인 되시는 분은 평생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네. 부부관계에서는 부부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중간 네. 역할을 진짜 잘해가지고 네. 실드를 잘 쳐줘야 된다고. 네. 그 잘하셨고 여전히 이제 이런 어찌보면 당연한 말을 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하시는 글 쓰신 분 까도남님. 네. 네.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죄책감 네, 좀 덜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를 굳이 한다면 네. 20년 동안 어쨌거나 방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 부인한테 네.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와이프가 네. 보살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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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쓰신 거 보니까 잘하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이거는 정말 미안한 문제, 무슨 불효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설령 이것 때문에 부모님은 나름 만족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균형을 네. 맞추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버지기도 하니까 그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당연히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선정한 토크는 이겁니다. 네. 다음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6월 14일에 노친네 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뭐 직접 쓰신 글은 아니고 펌글인데요. 네. 제목은 편의점에서 목소리 깔지 맙시다. 예요. 내용은 왜지? 편의점에서 일할 때 덩치 큰 네. 형님 포스 두 분이 와서 한 분이 2 플러스 1 소세지를 두 개 사길래 2 플러스 1이니 하나 더 가져가세요라고 했대요. 그래서 네. 뒤에 있던 분이 묵직한 저음으로 깎아주면 되겠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식은땀 흘리면서 뭐지? 저 손님 깎아드리는 건 안 되고요 라고 했더니 네. 손님이 아니요 우리 집 개 이름이 깎아예요. 깎아준다고요. 목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쫄았어.
묵직한 저음. 아, 반전이 있는 거네요. 네. 네. 개 이름이 까까. 까까한테 주면 되겠네라고 했는데 할인을 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아니 당연히 편의점에서는 할인이 아니까 안 네. 되니까 정찰자니까 시비를 거는 건가 싶었는데 그랬군요.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네. 아, 자꾸 깎아달라고 우기면 경찰을 불러야 되나 아니면 네. 내 월급에서 차감을 하더라도 깎아줘야 되나. 그러게요. 인생 최대 위기가 왔는데 네. 깎아줘. 네. 다행히 훈훈하게 네. 끝났습니다. 네. 목소리 깔지 맙시다. 네. 재밌는 글이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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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서 포함했어요. 네. 깎아주면 되겠네. 네. 네. 깎아주면 되죠. 깎아, 잘 키우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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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호연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는 혼술 혼밥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제가 가져온 글은 지인분들 열 분이랑 같이 모여서 아, 너무 화려한 식사를 한 분의 글을 포함했어요. 네. 독거노인이라는 분인데 닉네임이 독거노인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독거노인이라서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초대를 해가지고 이런 즐거운 홈파티를 열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진과 함께 그 요리 실력을 자랑을 해주셨는데 10명이서 25만 원을 모아서 만들어본 주말 파티였대요. 근데 제가 이 퀄리티를 보니까 혹시 한 사람당 25만 원씩 모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퀄리티로는. 근데 네. 총 25만 원으로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뭐 어떤 메뉴가 이런 파티를? 있었는데요? 네. 네, 먼저 이제 소고기 숙성한 소고기를 소고기 초밥을 해서 내놨는데요. 네. 소고기를 30일간이나 숙성을 시켰대요. 아, 직접 하신 네. 거네요? 소고기 숙성을 웻 에이징이라고 그러는데 네. 자기도 30일간이나 숙성을 시킨 건 처음이래요. 30일까지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보는 건. 네, 그래서 개봉전에 삭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술도 아니고. 개봉전에 두근두근했다고. 네. 이게 무조건 생고기를 즉시 포장해서 냉동 보관을 해야 되고 이때 온도 조절 잘해줘야 되고 자주 문을 열고 닫아도 안 된대요. 그래서 30일이나 이제 숙성을 한 건데 리플 중에는 혹시 집에서 소고기 사다 놓고 비닐째 냉장실에 열흘 정도 까먹고 놔뒀더니 안 되겠다 싶은 냄새가 나던데 그건 아닌가요? 이런 건 에이징이 아니겠죠? 라고 네, 시큼한 향이 나면 부패된 거라고 하네요. 왠지 그 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일간이나 이렇게 잘 숙성시킨 쇠고기를 갖다가 이제 소고기 초밥을 쥐었는데 이걸 위에다 이제 토치로 불을 그슬려요. 근데 이런 걸 이분이 이제 타닥기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네, 참치 타닥기 뭐 맞죠. 네. 근데 네. 리플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용어 수정인데 이건 이제 타닥기가 아니라 아부리라고 한다고 해요. 아부리요? 네. 타닥기와 아부리의 정의를 그래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아부리가 방금 이분이 해주신 이 독거노인 분이 해주신 초밥을 쥔 상태에서 재료의 표면만을 토치나 수치를 이용해서 익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겉 표면만 직접 가열해서 익혔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면만 익혀 있고 반대편은 익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 반면 이제 타닥기는 이제 모든 재료의 모든 면을 짓불 등을 이용해서 이제 익혀준 다음에 차갑게 해서 식혀서 썰어내는 육법으로 이렇게 아, 그리고 네 되겠다. 테두리 부분 다 익었으나 안쪽은 익지 않은 상태를 타닥기라고 해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지금 글 중간에 연어를 아부리했다는 요리가 있었는데요. 이건 네. 또 아부리라고 잘 써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부리 타닥기 뭐 이런 요리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낙지도 구워내고 파인애플도 구워내고 생새우 또 게장 가지고 볶아서 낸 밥 또 네. 대게에서 빼낸 그런 엄청난 살 있죠. 이런 네. 것들 사진들을 올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웬 야밤에 윗골 테러냐 뭐 이렇게 부러워하셨어요. 네. 그러게요. 11시에 밤 네. 11시에 이런 사진을 네 이분이 사실은 이 요리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만간 몇 년 후에는 가게를 내볼까 하는 꿈도 꾸고 계시대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하는 파티 또 조만간 할 건데 마치 그때 누구도 와도 된다는 식으로 초대를 해주실 것처럼 이야기를 네.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모임에 끼면 안 됩니까? 하는 글에 뭐 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이번 모임은 게시판 모임이 아니라 그냥 네, 지인들? 지인들인데 네. 조만간 이사를 가는데 집들이 파티로 지금 할 생각인데 네. 한 4만 원대 이상 회비 모아서 준비를 해볼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보기 네. 좋은 것 같아요. 조만간 가게를 만약 내신다면 네. 되게 어울리는 분위기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아마추어의 데생노트 같은 요리라고 하시는데 이런 요리 실력으로 조만간 가게를 내면은 네.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홍보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